여러분, 헬로프레쉬가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 4주 전부터 헬로프레쉬를 주문을 해서 먹고 있어요. 헬로프레쉬는 영국의 밀키트 컴퍼니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배송이 되고 일주일에 몇 개의 밀을 먹을 건지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인원도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배송이 와서 맛있는 요리를 손쉽게 해먹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예요. 한국에서도 요즘 밀키트가 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집에서 간편하게 조리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밀키트들이 많이 나온다고 봤는데 저희도 이거를 시켜 먹기 시작한 이유가 집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삼시세끼를 집에서 해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걸 먹던지 아니면은 그냥 레디밀 같은 거를 사다 먹기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요리를 도전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 밀키트를 주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첫 번째 밀박스를 받아봤을 때는 일주일에 5개의 밀이 들어있는 박스를 받아봤어요. 근데 이게 5일 동안 재료들이 냉장고에 있다 보니까 상하는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5개까지는 받아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3개씩 받아서 먹고 있는데 오늘 박스 온 거 한번 같이 열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어요. 영국 밀키트에는 어떤 요리들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어떤 재료들이 들어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박스를 열어봅시다. 지금 세탁기를 돌리고 있어서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우리는 집에 있으니까요. 이번 박스는 평상시에 보내오는 박스보다 조금 큰 게 왔어요. 시킨 거는 똑같은데 왜 큰 박스에 보내줬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그 주에 어떤 요리를 시켰는지 이렇게 레시피가 따라서 들어와요. 저희가 이번 주에 주문한 요리는 Korean Inspired Steak Night 해가지고 코리안 스타일로 한국식의 스테이크를 먹을 거고 그리고 Chipotle Plant-Based Minced Tostadas. Tostadas. Plant-based여가지고 이게 고기처럼 보이는데 고기가 아니라 아마 두부로 만들어진 고기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켜봤고 Pan-fried halloumi, halloumi하고 lentil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거를 시켜봤어요. 웹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 다음 주에 어떤 요리를 받아 먹을 건지 선택이 가능한데 요리의 종류도 정말 정말 다양해요. 그 중에서 고르면 되기 때문에 선택은 정말 많아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세 개를 골라봤는데 레시피 위에 보면은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22번, 30번, 18번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아주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박스에 번호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팬프라이드 할루미 18번을 먹을 거다. 그러면은 이 18번 봉투를 꺼내서 요리를 하시면 됩니다. 박스가 너무 커가지고 일단 다 꺼내봤어요. 봉투 하나에 그 요리를 할 수 있는 모든 재료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그냥 이대로 냉장고에 넣어놔요. 해먹을 때 이렇게 빼서 바로 해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방 같은 애가 하나가 와요. 이런 애가 하나가 오는데 여기에는 냉장을 해야 하는 친구들이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친구는 이 plant mince라고 소고기처럼 생겼는데 이게 콩으로 만들어진 친구예요. 이거 슈퍼마켓에 가면 팔기는 하는데 사실 한 번도 사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어떻게 요리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 한 번도 사서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밀키트에 들어있으니까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한번 해봤어요. 한번 먹어보고 어떤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얼음팩이 들어있고 할루미가 하나 들어있고 구워먹는 치즈 아시죠? 이거 버터인데 우유가 안 들어간 친구인가봐요. 식물오일? 식물오일로 만들어진 버터인데 이거 이런 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한번 이것도 먹어보고 리뷰를 하겠습니다. 셀러인 스테이크 있고 코리안 스테이크 나잇의 주재료가 될 친구입니다. 남편이 맛있게 요리를 해주시겠죠? 사실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는 점이에요. 하나하나 포장이 되어 있고 친구 이게
이게 아무리 recycled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친구라고 하더라도 이게 매번 매주 하나씩 오니까 이게 쓰레기 양이 조금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박스도 맨날 오고 이 안에 들어있는 재료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다 모든 소스들이 하나씩 패키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가 조금 많이 나온다는 점. 하지만 편리하게 먹을 수 있어서 그건 너무너무 좋은데 이 박스가 마지막 박스가 되지 않을까 싶지만 영상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맛있게 한번 먹으러 가봅시다. 오늘 저녁은 치폴레 플랜베이스드 민스 토타라 토타라를 먹을 거예요. 여기 22 넘버가 있고 박스도 22를 열겠습니다. 재료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White potatoes, some tomatoes, lime, spring onion, garlic, avocado, chipotle sauce, some soft shell tacos, tomato passata, plant mince, and then we've got some vegetable stock to go with. And my chef will be cooking! 그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팬프라이드 할로미를 먹을 거예요. 스템 브로콜리, 테이터 스프링 어니언, 칠리, 세사미 시드, 케첩, I don't know what this is, some honey, mayonnaise, and some chipotle sauce. I don't know what's Korean about this, but we'll make it work.